노동 충동이야? 아! 아! 말린다! 아! 어렵다 질문이. 아내 친구 누가 아내 친구 누가 하루 종일 놀기. 아! 아!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애플. 아! 아니 이거 시간이 있다 대답 못하면 되는 거잖아요. 삼성, 애플? 아 맞았는데 또 뭐라 뭐라 대답해. 네, 이렇게 하고 여기 때문에 큰일 나요. 애플. 잠깐만요. 이거 언제 떼는 건지 룰을 설명해줘. 3초 안에 대답을 못하시면 3초 알죠? 3초. 김상욱, 고석현. 잠깐만. 평소에 쌓이신 게 좀 많으시죠? 아 뭐가 쌓였는데 뭐가.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어 어렵다 질문이. 김상욱. 고석현 부산에 있잖아. 강호동 신동엽. 아 잠깐만. 아, 이 사람 룰을 몰라요?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질문이 너무 어렵다. 아 이거 대답 못하겠어. 아 이거 잠 유튜브 댓글 신경 쓴다? 안 쓴다? 쓴다! 아 신경 쓰죠. 좋은 칭찬이 있으면 두세 번 더 읽고 그냥 이렇게 비방을 한다. 삭제 기능이 있더라고요. 가끔 애용합니다. 아들이 격투기를 한다고 하면 말린다? 시킨다? 말린다! 아! 아니 대답을 하고 아니 고막이다 이 소리 나한테. 모든 운동 뭐 하고 싶은 거 다 시키고 싶은데 격투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와이프가 때리고 맞는 거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를 이기면 시키겠습니다. 나한테 지면 가능성이 없다. 갑자기 보너스가 생긴다면 아내에게 가져다 준다 후배들에게 사용한다. 이 정도 괜찮아요. 아, 뭐 사면 일단 와이프한테 가져가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 개인 돈으로 뭐 맛있는 거 사주면 되니까. 구독자 100만 대기, 무서워요, 뒤, 네. 조회수 1000만 대기. 아 구독자 100만 대기. 아 1000만도 근데 좋긴 한데 100만. 네. 지금 너무 신났어. 훗날 아들이 친구와 싸우고 온다면 일단 네. 이기고 왔으면 좋겠다. 맞더라도 싸우진 말아야 한다. 맞더라도 싸우지 말아야 된다. 아, 안 싸우는 게 좋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맞고 오는 것보다 때리고 와라고 하는데 저는 이 때리는 성격이 사실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대탈출 놀라운 토요일. 짜! 아, 51대 49로 아, 놀토로 계속 더 자주 오래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순간의 재미는 대탈출. 아들 친구들과 하루 종일 놀기, 아내 친구들과 하루 종일 놀기. 아내 친구 아내 친구들 하루 종일 놀기. 아 아들 친구들 하루 종일 놀기 상상만 해도 진이 확 빠지네요. 오 아내 친구분들과 아 그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뭐 수다 떠는 거 제가 좋아해가지고. 아내의 친구분들과 노는 게 재미있다 없다. 재밌다. 어 이 손이 팍 뒤로 날아가 조심해. 아 상상만 해도 진이 확 빠지네요. 스파링 콘텐츠를 찍는다면 정찬성, 정다운. 아 누구랑 할 거냐고요? 정찬성! 아 왜? 정찬성이죠. 다운이도 한테 미안하지만 찬성이가 지금 파급력이 또 경량급이니까 조금 뭐 일석이조 그런 느낌이죠. 예. 다시 태어난다면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국민 파이터. 잘생겨서 여자들에게만 사랑받는 국민. 국민 파이터. 그건 무조건 국민 파이터죠. 잘생기고 싶은 말 별로 없어요 사실. 이거 거짓말 탐지기 해야 합니다. 아, 나 진짜 이건 네, 사랑받는 국민 파이터냐 잘생긴 국민이냐. 국민 파이터. 오, 맞죠. 오케이 오케이. 인간으랑 싸우기 군대 한 번 더 가기. 응간으로 싸우기! 응간으로 싸우기. 응간으로 싸우면 매니지먼트로 한번 쓴다는 게 파이터들은 두려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뭐 케어되는 게 뭐 어렵나? 아! 아! 이틀 밤새고 경기하기, 이틀 굶고 경기하기. 이틀... 이틀은 굶고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이틀 밤새고는 경기 많이 해봤는데 지옥이 지옥. 차라리 배고픈 게 낫지. 사람 많은 롯데월드에서 노래 부르기, 사람 없는 흉가에서 노래 부르기. 롯데월드에서 노래 부르기. 아 흉가는 안 돼. 파이터는 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겁이라는 게 여러 가지 겁이 있어요. 용기는 있는데 위험한 걸 싫어해. 위험한 걸 싫어하는 거 좀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 높은 데 떨어지면 위험하잖아. 흉가도 거기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뭘 씌울 수 있어요. 빙이라는 거는 의학적으로도 인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운동 잘 알려주는 선배, 밥 잘 사주는 선배. 밥 잘 알려주는 선배. 밥을 잘 알려. 아니 넌 어떤데? 운동 잘 해주는 선배, 밥 잘 주는 선배 뭐하더라? 운동. 아 역시 집안이 여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용산에서 크게 사업을 하셔가지고. 김대영 과장님이 운동을 잘 알려주는 선배인가 아니면 밥을 잘 사주는 선배? 오늘 운동도 같이 하고 밥도 먹었기 때문에 하나만. 아 이거 한 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로아. 아 오. 오 씨. UFC 라운드 거를 힐끗 본 적이 있다 없다. 이
있다 있다. 없다고 거짓말이지. 지나가면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보는 건지 뭐 다른 마음이 있어서 본 건 아니고. 거짓말 탐지기 해보겠습니다. 아 있다라고 했는데 왜 해요? 딴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전혀. 다행이다. 이거 와이프한테 꼭 보여줘야지. 허재님과의 예? 2박 3일 술자리. 네. 김종국님과의 2박 3일 운동. 김종국 형과 운동. 아 너무 행복해요. 운동하고 건강한 거 먹고 땀 흘리고 이게 너무 행복해요. 제일 행복해 저는 그게. 허재님과는 행복하지 않아요. 아 그건 아니고. 본인은 아직 경기 선수다 연예인이다. 선수다. 네. 난 현역 선수다. 오. 현역 선수라네. 난 뇌까지 나를 속인다. 멘탈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예, 이걸 이깁니다 제가. 예. 질문 너무 잘 만드셨네요. 생각했던 거 이상의 질문인데 또 준비해 주시면 언제든지 거짓말 탐지기 한번 가져오세요. 제가 그것도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이 정도는 제가 뭐